자, 여기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아. 저거예요. 저게 저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네. 저렇게 이제 공간으로 네. 침투하는 패스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역시 이강인. 아, 왼발은 뭐. 예. 네. 어, 찔러 주는 패스. 순간적으로 찔러 주는 패스가 좋았는데 자, 약간은 아무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비가 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그쵸, 언제 그쵸, 진척골이 예. 터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굿. 자, 소름인. 소니. 소름인. 자, 아, 슈팅 각도가 안 나오는 소름인. 야, 저거는 아, 진짜 아니, 저기서도 어떻게든 슈팅을 만들어내네. 없는 걸 억지로 만드네요, 저 정도면. 위협적으로 가십니다. 자, 수비 지금 서너 명을 끌고 다니면서 슛까지. 이게 사실 저럴 때 각도가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비가 계속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슈팅 찬스 거의. 자, 오늘 전반전은 손흥민 선수가 진짜 엄청나게 어... 띄워줍니다. 손흥민 또 이번에 돌파. 어, 이거 걸려. 어, 뭐야? 파울 아니야? 아, 어... 그렇지. 파울이 나이스. 자, 손흥민입니다. 살짝. 아. 와, 진짜 오늘 전반전은 손흥민이다. 어? 어. 어, 어 파울 불었어요. 위치가 너무 위험한 위치야 예. 진짜 확실히 저기는 처음으로 오! 오! 안 걸렸어. 와. 다행이다. 이건 진짜 다행이네요. 와. 진짜 실점인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골이었어. 이건 예. 진짜. 확실히 수비가 싹 바뀌었다 보니까 예. 어, 세트피스 수비할 때는 위험해요. 오, 오히려 중국이 좀 잘 올라오고 있어요. 괜찮은데. 낮게 깔아 주는데 어우 저 어! 왼발! 자, 일단 수비 맞고 수비 맞고 일단 골대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위기. 어, 이것도 이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일단 이거 지켜내야죠. 지켜내야죠. 자, 황희찬. 좋아요. 이강인.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갑니다. 어! 됐다. 됐다. 뒤쪽 연결 황희찬. 아, 이게 10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아, 이거 또 파울. 자, 이름도 좋아. 자, 굿. 아, 왼발. 아, 조금 빠르게 쳐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이스. 그렇지! 왼발! 이강인! 이강인! 맞췄습니다, 저. 와, 와 오늘 다 되네요. 이강인. 와, 패스 기가 막혔어, 진짜. 네. 와. 근데 이건 진짜 그 앞전 패스가 예술이야. 와, 저 예술이다, 예술. 손흥민을 향한 패스가 좋았고요. 네. 와. 역시 이강인이 해결해줍니다. 손흥민? 컴. 오! 저. 사이, 오! 빨리 때려! 아! 아 이건 그냥 때리지. 이거 패스 예술이었는데. 아! 와! 두 명 제끼고. 와! 와! 두 명 제끼고. 와! 웃네 방금. 야, 진짜 손흥민과 이강인은 클래스가 다르다 진짜. 미쳤다. 자, 반대편 전환. 와! 황희찬! 자, 주민규. 와! 자, 왼발 커닝치어 주민규. 아. 아니, 허리 얼마나 좋으면은 야, 저건 정우영 패스도 예술이었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비 딱 살짝 넘어가는 네, 거였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한테 기회가 나왔고 컨트롤도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자, 손흥민의 코너.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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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저렇게 절로 가냐? 이게 헤더가 흘러서 뒤로 가졌는데. 예. 계속 짧다가 이번에 흘러서 뒤로 가졌는데. 아, 이거 사실 들어가는 줄 알았네요. 달순의 단독 단 6일 특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카 스킨 로션 세트. 이게 이제 시카 스킨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트 형태거든요. 이게 미스트고 로션인데 이게 국내산 병풀 입수 예, 86%가 함유돼서 이게 이제 여드름이나 민감한 피부에 이제 굉장히 좋고 요거는 은은한 약간 그런 거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포엘리의 온무가 미끄덩하고 그 끈적거리는 게 일단 없어. 네. 남자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 냄새도 은은하게 막 진하지 않고 이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킨 같은 경우는 미스트처럼 스프레이로 좀 뿌리는 방식이어가지고 네. 그냥 네. 뿌리면 돼요. 편하죠. 네. 네. 이제 로션도 뚜껑 분실이 없는. 요거는 그냥 요거 딱 일체형으로 딱 하고 다시 뭐 이렇게 하면 네. 되니까. 요거 아, 향수. 네. 저 이미 뿌려봤습니다. 와, 이거 기가 막혀. 어, 저 얼마 전에 길 갔는데 이거 냄새 맡고 이제 따라오신 여성분이 혹시 아, 가짜 가짜 광고 하면 안 되죠. 아, 그런 꿈을 꿨어. 이걸 바르고 자니까. 아, 네. 어, 다른 데서 구매하지 말고 달순애를 이용하시면. 요거 이제 세 개가 네. 소비 자가가 8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 39,900원에 드립니다. 아, 50% 이상 할인. 50% 이상 할인. 실 결제 기준으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팩클린저 드리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6만 원 상당의 팩클린저와 쉐이빙 젤도 함께 증정을 합니다. 프로모션 6월 16일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39,900원에 여러분의 여름 피부를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최종전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1대0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용현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참 쉽지 않았던 경기긴 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쉽지 않았죠 오늘 경기는. 예. 중국이 워낙에 또 밀집 수비를 하면서 그쵸. 그거를 좀 뚫어내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정말 그래도 중국도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잘 싸운 경기였어요. 그렇죠. 잘 싸웠죠. 중국은 예. 원정으로 와서. 예. 예. 자, 그래도 결국에는 이 어려운 승부를 해결해 준 거는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예. 자, 특히 이제 전반전만 살펴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어요. 뭐 그쵸, 물론 전반 예. 통틀어서 다지만 예. 전반전은 정말 손흥민 선수가 거의 혼자 경기를 그렇죠. 답답한 경기력 안에서 예. 혼자 이제 고군분투했죠. 예. 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보면 이강인 선수는 진짜 그야말로 와, 그 첫 골 들어갈 때 아, 그거는... 물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찔러주는 네. 패스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상대 선수 두 명 사이를 파고드는 환상적인 대각선 크로스를 보낸 거고 예. 이걸 받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땅볼 크로스 보낸 게 그쵸. 수비랑 이제 주민규 선수랑 엉키는 가운데 튕겨서 뒤로 흐른 거를 황희범 선수가 발 대려고 했으나 맞지 않고 그대로 간 거 이제 그쵸.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예.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크랙의 필요성인 거죠. 그렇죠. 예, 상대가 템백으로 내려앉으면은 사실 그걸 뚫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 정말 맞아.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어쨌건 간에 그 거기에 균열을 일으킨 거는 결국 이강인과 손흥민 이 둘이었다는 거죠. 네. 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가 놀라운 게 드리블을 7번 시도해가지고 6번 성공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그 이 두 명 사이를 헤집고 네. 다니는 그런 드리블. 오늘 와. 사실 중국이 손흥민 선수 막으려고 예. 최소 두 명에서 세 명까지는 계속 붙었죠. 따라 붙었어요. 계속 붙었어요. 네. 어차피 템백이니까 네. 숫자는 충분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명, 세 명이 손흥민 선수한테 붙었는데도 이걸 세 명이 붙어도 그걸 다 제끼고 가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진짜. 예. 자,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좀 막으려고 해봤습니다만 진짜 뭐 손흥민 선수가 다 뭐 돌파해내고 그쵸, 네. 그런 모습 보였고 특히 아 이제 뭐 선수 생활도 하고 계시지만 네. 거기 후반 막판에 네. 수비까지 막 전력 질주해가지고 아, 공을 따오는 장면 네. 그거 솔직히 경기 막판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 쉽지 않죠. 예. 네,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건 진짜 어떤 선수라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진짜 예. 칭찬받아도 아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거기다가 네. 한국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대표팀 모든 선수들이 또다시 힘을 받겠죠. 그렇죠. 팬들도 좋아하고. 예. 예. 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참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이강인 선수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뭐 진짜 크랙이라는 평가, 네. 크랙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오늘 또 그 A매치 최다 출전 이영표 위원과 또 동률이 됐잖아요. 네. 요런 경기에 딱 골 터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으면은 황선홍 감독과 함께 이제 예. 그 득점 공동 2위가 될 수 있었어요. A매치 역대 그 그렇죠. 한국 선수 최다골 2위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법 했거든요. 그쵸. 근데 전반에만 조금 슈팅을 많이 때렸었고 그러니까 프리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처리를 했었고 그쵸. 후반 와서는 도리어 슈팅보다는 본인이 볼을 끌고 가면서 상대의 수비를 유인해서 그쵸, 네. 패스 주는 네. 역할들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원래 그러니까 욕심 낼 법 하거든요. 그쵸. 손흥민 선수가 근데 욕심을 안 부리고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슈팅 3번.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이 유효 슈팅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기회 아니면은 그래도 패스 주는 그쵸. 플레이들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고 예. 이강인 선수도 오늘 슈팅 두 번이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조금 정교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손흥민과 이강인 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중책을 맡았잖아요. 원톱이라는. 네. 그리고 뭐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았었는데 오늘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을 앞에다가 두고서는 무언가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뺏기는 장면들이 좀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전환 패스나 이런 것들은 침투 타이밍 같은 것들은 괜찮았는데 거기서 슈팅을 너무 아끼는 그게 좀 아쉬웠죠. 사실 황인범 선수 결정적인 네. 기회는 황인범 선수한테 좀 많이 나왔어요. 아, 네. 조금만 좀 빠르게 네. 처리했어요. 네. 거기서 그냥 과감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그쵸. 아무래도 미드필더다 보니까 슈팅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늦는 타이밍이 늦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진짜 중국은 안 올라와. 끝까지. 예. 끝까지 안 올라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좀 빠르게 골이 터졌으면 좀 잘 풀어갔을 텐데. 그쵸.
그냥 주구장창 한 골을 넣는데도 이제 지키면서 아 1-0으로 그냥 끝내야겠다. 중국은 약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경기는 진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밀집 수비를 좀 뚫어내는 데는 오늘 사실 황희찬 선수의 역할이 좀 컸죠. 컸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아마 황희찬 선수가 제일 아쉬울 거예요. 본인이 뭐 먼저 지금 뭐 또 생각이 날 거고 자기 전에도 생각이 날 거고. 근데 뭐 또 다시 그 황희찬 선수 또 개선해서 자기가 또 잘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다음 경기를 또 잘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 자체가 일방적이었던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 뭐 점유율이 8-2였고요. 네. 슈팅 숫자가 11-2였고요. 그가 중국의 2회 슈팅도 35분부터 45분 이 사이에 딱 10분 딱 사이에. 그러고 나서는 슈팅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코너킥도 9-1이었고. 하지만은 조금 그가 뭐 상대는 사실 그가 중국 입장에서는 태국이 싱가포르한테 세 골 차로 이기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걸로 이제 버티기를 끝까지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중국은 찬스가 좀 많이 없었어요. 당연하게도 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그 요소요소 그 세트피스 우리가 진짜 실점 전반에 가슴이 철렁했던 그런 장면인데 사실 그가 첫 슈팅 허용한 것도 세트피스였어요. 이게 좀 수비 조합이 확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에서 놓치는 상황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싱가포르전부터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애당초 오늘 센터백 라인이 그러니까 뭐 주전 라인도 아니고 김민재 선수가 빠진 것도 있고 호흡도 안 맞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발생한 문제인데 근데 뭐 어쨌건 짧은 시간 동안에 호흡 맞추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필요성은 있긴 하죠. 왜냐면은 월드컵 같은 데선 더 강한 팀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뭐 부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잘 안 풀리고 교체 타이밍이 좀 빠르게 가져가지 않을까 했지만 교체 카드를 또 많이 꺼내지 않았던 장면도 있었어요. 그거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저도 아쉬웠던 부분 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말했던 건 사이드에서 좀 뭐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사이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 똑같은 스타일을 고수하다가 저희가 좀 경기가 조금 저 잘 될 수 있는 게 좀 안 된 것도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오늘 교체 카드 5장을 다 쓰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쓴 건 3장이라고 그쵸, 봐야죠. 3개죠. 왜냐면은 그 마지막에 박용우 선수와 이제 배준호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러고 나서 시간 끌게 했거든요. 그래서 1분 동안 볼 터치 한 번도 가져가지 못했죠. 그런 채로 끝났어요. 그리고 1분 뛴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도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어찌됐건 이번 2연전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 두 경기에서 2승 두 경기 좀 봤을 때 김도훈 임시 감독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급하게 왔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경기는 그래도 급하게 맡았지만 잘했다. 잘했다. 제가 뭐 어려운 상황이고 좀 급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2승을 거둔 데는 좋은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싱가포르전은 상당히 좋았었고 오늘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보여줬다. 특히 이제 교체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그 플랜 A가 막혔을 때 플랜 B에 조금 사실 김동훈 감독이 그가 예전에 울산 감독 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긴 했어요. 플랜 A는 정말 좋은데 플랜 A밖에 없다라는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뭐 진짜 어려운 경기였고 오늘 솔직히 저도 그리고 저희도 입중계하면서 좀 답답한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1위로 3차 예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진짜 확실히 손흥민과 이강인이 좀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